두부상 아니야, 두부상? 어? 하얘, 니 옆에 봐봐. 하얘 안 하얘? 기기 들키시려고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일주 동안 연습해서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 원수냐? 자, 단원명은 원순열인데요. 선생님은 이 원순열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왜 이렇게 좋아해? 뭐가 좋은 거야? 두부가 좋은 거야? 두부 옆에 있는 애가 좋은 거야? 질문도 안 하고 어? 약간 좀 빵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지수, 오히려 저보다 차라리 같은 누나한테 잘하라고. 어디가? 앉아. 자. 자,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원순열이란 말보다 이 말을 쓰길 원해요. 자리에 구분이 가지 않는 순열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 어느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뭐 이렇게 이런 예가 들어질 거야. 원탁에 원탁이 있어요. 괜히? 예를 들어 원탁에 여섯 개 자리가 있었다고 칩시다. 됐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탁이기 때문에 돌리면 같은 자리가 돼요. 그죠? 맞니? 그러니까 지금 저 여섯 개의 자리가 구분이 가지 않아요. 맞죠? 여기에 몇 명이? 여섯 명이 앉을 거야. 이 여섯 명이 앉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왜요? 이럴 때 같은 배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여섯 가지씩 있으니까 누구 똑같은 게 여섯 개라서. 야, 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섯 자리가 있어. 저기에 앉을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인데? 이게 돌리면 또 똑같아지죠. 그렇지 않아? 맞아? 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뭐가 문제야? 자리에 구분이 가지 않아서가 문제야. 다 똑같은 자리라서 문제지. 맞니? 나는 자리가 구분이 가야 그제서야 이제 배열의 의미가 생기는데 안 생겼다는 거죠. 맞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 보면 자리에 구분을 지어줄 거야. 자리에 구분이 가게 만들 거야. 되니? 그러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해요. 오케이? 희생양이 한명 있고, 그리고 나서 자리 구분이 가면, 가 구분 가면, 그때 배열한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섯 자리 앉을 거야. 이 새끼가 앉아. 몇 가지야? 아니지. 한 가지지. 다 똑같은 자리잖아. 다 똑같은 자리잖아. 어딜 가든 똑같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라는 거지. 이 새끼가 여기 앉았어. 오케이? 그럼 이제 구분이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용이야. 용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용이 대각선 왼쪽인지 대각선 오른쪽인지. 아니면 용이에 마주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분 가잖아, 이제. 맞니? 그러니까 나머지 다섯 명은 배열되는 게 몇이야?
오펙이라는 거죠. 되니? 될까? 희생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구분가게 만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또 뭐냐면, 어떤 자리들이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지. 오케이? 혹은 서로 구분이 가는지. 오케이? 이걸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봐. 아까 같은 경우 있잖아. 이렇게 여섯 자리야. 자, 어떤 자리들끼리 구분 가는지 구분 가지 않는지를 살펴볼 거야. 이걸 돌, 씨, 이걸 집중하네. 눈시계 또 무슨 생각 있어? 아, 한강 떨어. 너, 뭐야? 이건 진짜 왜 지수를 그렇게 관찰하지? 다른 땅이 물렸다고? 야, 씨, 야, 그건, 야, 그건 너무 안 되냐? 그건 아니지 않아? 자, 야, 돌리면 이 자리랑 이 자리가 구분 안 가는 거 아니야? 돌려봐. 얘랑 얘랑 똑같은 자리 아니냐? 또, 얘를 돌리면, 180도 돌리면 이렇게가 또 구분 안 가는 거 아니야? 돌려봐. 이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돌리니?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그죠? 똑같은 자리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야, 항상 정지 있다가 정지에 있다가 가끔 움직인 거 아니냐? 그 뇌는? 그지? 맞아? 될까요? 그럼 저렇게 돌리면 똑같아지는 자리 맞죠? 맞니? 그리고 또 같은 자리가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자리 아니야? 맞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앉아 몇 가지일까? 아니지, 새끼야. 어? 세 가지지. 세 종류의 자리가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한 명이 앉으면 이제 다 모든 자리가 이제 구분 가기 시작한 거 맞아? 곱하기 5팩이라는 거죠. 돼요? 또 해볼까? 자, 정사각형 모양이야. 이번엔 어느 자리들끼리 구분 안갈 거야? 자, 잠깐만. 이 자리랑 같은 자리가 어느 자리야? 예. 또. 예. 예. 그지. 저렇게 네 개는 90도씩 돌았을 때다 똑같은 자리인 거야. 맞아? 그리고 이 자리들이 또 구분 안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지수야,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몇개 있어? 아유, 씨. 자리가 몇 종류 있어? 그치, 두 종류밖에 없는 거지.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건두 종류밖에 없지 않아?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맞아? 지수 앉을래? 몇 가지? 두 가지지. 아이, 진짜. 맞아? 그럼 여기에 지수가 앉음으로써 이제 구분이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여기 막 은우가 막 어떻게든 앉으려고 그럴 거고, 어? 성인한 용이가 막 여기 앉으려고 그럴 거고, 여기 앞에서 온다고 이제. 아, 명현이는 막 여기 앉을 거고, 막 성재가 막 지는 아닌 척 졸라 음흉하게 여기 이쯤에서 서로 그지? 맞아? 그러니까 나머지 몇 가지? 일곱 명이 앉는 거니까 이제 7패가 아닐까요? 이해가? 돼요? 자, 한번 또 해볼까? 정삼각형 모양이야. 뭘 즐겨?
자, 이번에도 뭘 보는 거야? 어느 자리들끼리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가를 보는 거야. 돼? 용이야, 얘랑 같은 자리가. 얘? 또? 그치. 이렇게 세 자리가. 맞아? 120도씩 돌리면 똑같은 얘기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얘랑 구분이 가지 않는 거? 지수? 어? 왼쪽 맨 밑에 이거? 어? 제일 오른쪽? 요거? 그치. 이렇게 해서 갔죠. 그러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도 같은 자리다, 그치? 자, 지수 불러줘. 옳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자, 원순열. 사실 뭐, 자리에 구분이 가지 않는 순열. 오케이? 구분이 안 가. 어느 자리들끼리 구분이 가는지, 어느 자리들끼리 구분이 가지 않는지부터 판단합시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첫 번째 사람이 희생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자리들을 구분 가게 해줄 겁니다. 되니? 오케이? 자, 근데 이게 기본적인 얘기고, 헤이, 조건이 추가가 될 거예요. 조건이 추가가 될 건데, 우리 고1 때 순열이라는 걸 배웠어. 그때 뭐가 있었냐면, 줄 세우기라는 게 있었어. 오케이? 남자 4명이 있고요. 여자 4명이 있었대요. 총몇 명? 8명. 걔네들을 줄 세우는데, 조건 드니? 됐어요? 생각, 묘사, 그리고 계산을 봅시다. 자, 8명이야. 첫 번째, 그냥 조건 없어요. 일렬로 줄 세울 거래. 오케이? 그냥 뭐 생각할 게 없죠. 8자리에 8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몇? 8팩 아닐까요? 돼요? 용이 되냐? 두 번째. 남자끼리 이웃하래. 오케이? 남자끼리 네 명이서 붙어 다니래. 오케이? 그때 생각은 뭐였냐면, 그 남자 네 명을 벙어리를 만들어줘.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남자 4명은 한 묶음이 되는 거야. 되니? 저 묶음을 만드는 게몇 가지? 4팩까지 돼요. 저 4명을 줄 세울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쟤네들은 이제 한 몸이 됐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있는 거 아니야? 남자는 이제 한 몸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몇? 다섯 개를 배우는 거 5팩이라는 거죠. 될까요? 세 번째. 남자끼리 이웃하라고 했더니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남자애들이 아, 존나 짜증냈어. 근데 사실 저는 여자 옆에 서고 싶은데요. 왜이 새끼들이랑 옆에 서야 되죠? 남자들만 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자들도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남자들끼리 묶어놨더니, 선생님, 쟤네 좀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쟤네 잘안 씻나 봐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번에,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되니? 그럼 이번엔 생각은 뭐냐면 이웃하지 말라는 조건을 주면요. 나머지를 먼저 배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배열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먼저 배열해. 오케이? 여자 먼저 배열하는 게 몇이야? 4패까지야, 그치? 되니? 그리고 요 사이사이가 생기죠. 맞아? 저 다섯 개의 자리에 네 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섯 자리 중에. 그게 5P4 맞나? 다섯 자리 중에 네 자리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에 있어. 맞아요? 오케이? 네 번째. 이번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녀가 교대로 서는 건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것과 교대로 서라는 건 다른 얘기인 건 알겠니? 교대로 서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건 다른 거라는 거 알겠어? 왜? 예를 들어, 남자가 이렇게 서버리면 여기가 교대가 안 되는 거죠. 맞지? 이웃하지 않는 건 맞지만 교대로 선건 아니라는 거죠. 돼요? 남녀가 교대로 서는 건 자리를 미리 마련해줘. 그러니까 이거야. 남녀, 이렇게 서면 돼요, 그죠? 교대를 선다는 거.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여남,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남자 자리에 남자 배열하고 여자 자리에 여자 배열하면 돼요. 자리는 정해졌으니까. 남자 자리에 남자 배열하는 거 4패. 많이? 여자 자리에 여자 배열하는 것도 4패. 돼요? 그게 두 종류. 아, 4패. 곱하기 4패. 그게 두 종류죠. 남녀, 남녀인지, 여남, 여남인지. 될까요? 오케이? 다섯 번째. 양 끝에 모두 여자가 서래요. 오케이? 뭐 얘는 특별히 생각이라기보다 묘사를 잘해주면 돼. 여자 끝에 세워. 그리고 여섯 명을 안에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되니? 그럼 양 끝에 세울 여자 두 명을 뽑아서 배열하면 되지. 네명 중에 두명 뽑아서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앞뒤에? 4P2죠. 4P2죠. 되니? 그리고 여섯 명 배열하는 거? 6패. 그죠? 될까요? 여섯 번째. 양 끝에 이번엔 적어도 남자가 한명 서래요. 오케이? 돼요? 양 끝에 적어도 여자 한 명, 아니 남자 한 명을 세우래. 그럼 남자가 한명 서거나 남자가 두명다 서거나지. 맞니? 남자가 앞에 한 명만 서거나 남자가 뒤에 한 명만 서거나, 아니면 앞뒤에 모든 남자가 서거나, 반대가 뭐야? 여자가 다 서는 거지. 그러니까 여섯 번을 세자고. 전체에서 여자가 모두 서는 걸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전체가 8패가 아닌가요? 여자가 모두 서는 걸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니? 아니니까. 남자 서고 여자 서는 거나, 여자 서고 남자 서는 거나, 아니면 남자 서고 남자 서는 이세 가지를 모두 세야 되잖아. 맞잖아. 아니, 전체에서 얘를 빼달라는 거죠. 그죠? 되니? 안 되냐? 돼? 마지막 일곱 번째. 특정 남자 둘 사이에 여자가 두명 서렴.
오케이. 이번에도 덩어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특정 남자. 은우랑 은우랑 용이랑 막 얘기를 했어. 야, 이번에 어떻게든 우리 옆에 여자를 세워보자. 우리가 여자 둘을 가두자. 우리 사이에. 충분히 그럴 것 같아. 자, 은우 용이 서거나 아니면 용이 은우 서거나. 그리고 나서 여자 두명 이렇게 세운다는 거 아니야? 예은띠? 아, 그 예은띠는 그 윤재가 좋아하는 애 아니야? 아, 예린띠. 예은띠가 있고 예린띠가 있는 거야? 예은띠는 동태고야? 예린띠가 운전고고? 거기고야? 예은띠는 동태라고? 좋아? 아이씨. 봤지? 봤지? 얘는 분명히 이지를 할 놈들이야. 이지를 할 놈들이야. 봤지? 진짜 범죄를 저지른 거야, 저는. 야,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 또는 이런 덩어리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우랑 용이랑 자리 바꾸는 게 이펙 돼요? 돼요? 그리고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납치해서 세우는 게다 P 맞아요? 됐어요? 그럼 이제 한 덩어리가 됐죠? 그리고 4명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5명이 있으니까 곱하기 5픽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여자가 자리 바꾸는 그러니까 4P죠. 뽑기만 했으면 C이지. 그지? 맞아? 자, 이런 얘기들이 원수녀에도 똑같이 나올 거란 얘기야. 이런 조건들을. 되니? 단순하게 지금 뭐 계산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묘사해야 되는지를 잘 보죠. 오케이? 봐. 니네는 그냥 원스텝은 내가 다 풀어줘야겠다. 너는 투스텝이나 풀어. 투스텝도 잘못풀 거야. 이거는 듣지 않는다고? 원스텝이 어렵고 투스텝이 쉬운 건데? 진짜? 야, 알았어. 4쪽 5쪽 풀어, 지금. 이거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근데 우리 고1 때 배웠던 건데, 고1 때 했던 거다 까먹지. 완전 순열이라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시험지 채점이라고 있었죠. 저 도마시 가는 거. 멋있어. 그냥 외워. 근데 그거 하고 한 명이 시험지 채점이 뭐냐면 규칙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아요. 오케이. 시험 채점할 수 없습니다. 지수, 한 명이 시험 봤어. 시험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명이 시험 봤어. 채점해야 될 거잖아.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영가족이지, 그치? 왜?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내거 추천 못 하잖아. 자, 두 명이 됐어.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서로 자리 바꾸면 되니까. 세 명이 채점, 세 명이 시험 봤어. 채점할 수 있는 경우. 오, 이 새끼 천재인가? 두 가지. 오, 이 새끼. 네 명이 시험 채점했어. 아니, 시험 봤어. 채점할 수 있는 경우 있어. 왜 여섯 가지야? 어? 넌 뭐라는 거야? 거기 아픈 가까워 당했지. 왜 여섯 가지라고 생각했어? 아, 영팩, 일팩, 이팩. 아. 영팩은 1이에요. 네. 네 명은 몇 가지? 아홉 가지입니다. 아, 지금 두개 더. 다섯 명은 44? 44. 여섯 명은? 일단 그러니까 뭐? 60. 265, 새끼야. 아, 오, 아, 예.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해. 얘랑 곱해. 더하고 곱해요. 또, 얘랑 얘랑 더해. 얘랑 곱해. 그럼 다음 게 나와. 오케이? 더하고 곱하면 다음 게 나와요. 오케이? 틀렸지, 새끼야? 야, 봐봐. 두 명씩 함께 앉을 수 있는 네 개의 의자가 있는데요. 한 의자에는 반드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앉아야 된대요. 오케이? 처음에 앉아있던 남자 네 명과 여자 네 명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 다시 의자 앉는데, 여덟 명 모두 처음에 함께 앉았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앉게 되는 경우의 수. 를 구하되는. 오케이. 자, 봐. 자, 일단 앉자. 처음 앉자. 그럼 남녀가 짝이 돼야 되잖아. 맞아? 남녀가 짝이 되는 게몇 가지? 아니, 남자 네 명이 이렇게 있어. 짝을 여자들이 한 명씩 선택하라고 쳐봐. 짝을 만드는 게 일단 몇 가지야? 4패까지 아니야?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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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이렇게 설거 아니야. 맞니? 이게 4패까지 돼? 맞아? 자, 그리고 나서. 저, 이제 이렇게 몇 쌍이 됐어? 네 쌍이 됐지. 네 쌍이 요네 자리에, 네 자리를 선택할 거야. 몇 가지? 7 곱하기 3팩 돼. 원순열. 그죠? 네 자리가 모두 같은 자리가 한팀 희생한 다음에, 그죠? 돼?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팀이 남녀가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두 가지 아니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될까? 이게 처음에 앉은 거지. 왜 좋아해? 남녀가 같이 앉는 게 그렇게 좋아? 됐어요? 자, 이게 처음 앉는 경우야. 밖에 나갔다 와요. 돌아와서 다시 의자에 앉아요. 처음에 함께 앉았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앉게 달래. 자, 다시. 남자 4명이 줄 서. 근데 이번에 파트너를 바꾼다는 거 아니야. 맞아. 짝을 바꿔요. 그게 몇 가지야? 처음 짝과 다른 짝을 서는 게 아까 그 완전순열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내 시험지가 아닌 다른 시험지를 채점하게 된다는 거죠. 네 명이서 완전순열이잖아. 네 명이서 완전순열 몇 가지? 아홉 가지. 아, 새끼들 다 약발았네. 곱하기 9 돼요? 많이? 이게 답이라고 써 있어, 문제에서. 그럼 얘가 지금 계산해 보면,
24 곱하기 6 곱하기 16 곱하기 9란 말이야. 이게 몇이냐?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짝 만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거 이짝 만드는 것도 얘기를 안 했고요. 문제에서는요, 요렇게만 답이라고 써 있어. 요렇게만. 요렇게만 답이래요. 그래서 96 곱하기 9에서 9리가 54, 864가 답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곱해야죠. 얘도 곱해야죠. 그죠? 그리고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건 봐봐. 그리고 앉아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거기서 또 해야 돼. 그죠? 여기에서 사실 뭐도 곱해야 돼. 다시 1 곱하기 3팩 곱하기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도 했어야 돼요. 문제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이 문제는. 오케이? 어쨌거나 지금 뭘 물을 수도 있군요. 완전 순열을 물을 수도 있군요. 충분히 물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고1 때 조건이 계속 다 나올 거란 얘기야.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얘는 여자 4명, 남자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여자 4명은 이웃하게 앉는데요. 오케이? 그리고 특정한 남자 둘은 이웃하지 않게 앉는데요. 봐. 이웃한데 덩어리 만들자 그랬지. 오케이? 얘네들은 한 몸으로 만들 거야. 맞아? 4팩 될까? 그리고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 특정 남자 둘, 그리고 이렇게 총 5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제 한 몸이야. 자, 이웃하지 않는다? 나머지를 먼저. 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럼 나머지 세 명을 먼저 배열할 거야. 세 자리를 먼저 마련해 놓자. 아유, 씨. 1 곱하기 2팩 새끼야. 돼? 그럼 얘가 일로 갔다 쳐.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갔다 쳐. 요세 개, 그치, 사이가 등장을 하죠. 그세 중, 셋 중에서 두 자리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죠. 끝나죠. 그러니까 288이네. 될까요? 되십니까? 이해 가니? 계속 되냐? 아니 안 되면 빨리 얘기해야 돼. 세 자리 중에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잖아. 되니? A, B가 올수 있는 게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뽑아요. 그래서 배열해요. 그게 3P이잖아. P가 N개 중에 알개를 뽑아서 알개를 배열까지 하는 걸 P라 그래요. 3P2가 3부터 2개를 곱하는 거야. 3 곱하기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7P4야. 7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배열해. 그럼 그거 계산법은 7부터 4개를 곱하는 거야. 7, 6, 5, 4 그렇게 4개를 곱하는 거야. 고1 때 배워요. 너 고1 지난 지 얼마 안 됐고요. 뭐요? 뭐이 새끼야? 그래요? 뭔데? 뭐라는 걸까? 외우라고 했잖아. 외우라고. 이거 깊게 가면 오늘 못 한다고.
맛있게 나온다고. 외우라고. 외워라. 다음 시간에 검사한다. 자, 12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를 A라고 하겠대. 정육각형 모양이 앉는 거, 직사각형 모양이 앉는 거, B라고 하겠대요. 자, A는 원탁에 둘러앉는 건 11팩 돼요. 자, B는 뭘까요? 2 곱하기 11팩 될까요? C는 뭘까요? 그치, 6자리지. 서로 다른 자리가. 돼요? 돌리면 똑같잖아. 되냐? 6 곱하기 11팩 돼요? 11팩의 제곱. 2 곱하기 11팩. 곱하기. 6 곱하기 11팩. 돼요? 그죠? 합이죠. 지수 뭐가 안 돼? 빨리 얘기해. D. 요 자리랑 돌리면 요 자리랑 같잖아. 요 자리랑 같잖아. 요 자리랑 같이. 요 자리랑 같이. 맞아? 요 자리랑 같네요. 요 자리랑 같네요. 여섯 자리라는 거죠. 돼요? 돌리면 같은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는 거죠. 돼? 자, 얘는. 이거 잠깐만. 이건 일단 냅둬. 이제 설명할 거야.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여섯 명. 대표. 원탁에 둘러앉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한국과 북한의 대표는 마주보고 앉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대표는 이웃하게 앉습니다. 자, 한국과 북한의 대표는 마주보고 앉게요. 한국 대표 앉아 몇 가지? 한국 대표 여기 앉았어. 그럼 여긴 북한이죠. 또한 가지. 돼요? 중국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웃하게 앉으라겠습니까? 왜? 짱아, 왜? 왜 그래? 두 가지 맞아요? 나머지 3팩 아니야? 왜? 뭐 있어? 왜?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 너 연기한 거야? 왜? 다 뒤지자.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이 원탁에 같은 간격으로 둘러앉으려고 합니다. 짱아!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고,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앉은 학생, 남학생 수는 모두 다르대요. 9명의 학생이 모두 앉는 경우가 N 곱하기 6팩이래요. 됐나? 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 앉은 남학생의 수는 모두 다르대요. 저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 애들이 이렇게 앉아. 오케이?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는 한 명, 얘와 얘 사이에는 두 명, 이런 식으로 앉아야 총 여섯 명이. 그치?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그러면은 말을 해. 아, 그러니까 알겠으면 알겠는지 모르겠으면 모르겠는지 말을 해. 뭘 어디가 안 돼? 그 여자 사이에 여자 둘 사이에 한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아야 돼. 맞니? 근데 각각 여학생 사이에는 남학생 수가 모두 달라야 된대요. 앉은 남학생 수는 총 6명이 되겠지. 한 명, 두 명, 세명 앉아야 서로 다른 숫자만큼 앉고 한명 이상이 앉는다는 거죠. 이해가? 뭐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되는 거 아닐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잘 봐. 원탁이 있어요. 여자 3명 먼저 앉히자. 돼? 첫 번째 여자 앉는 거몇 가지? 한 가지.
이 배. 돼요? 이렇게 여자 3명 앉았다 쳐봐. 그러면 요 사이가 있잖아. 어디에 한명 앉고 어디에 두명 앉고 어디에 3명 앉을까? 몇 가지? 3팩. 돼요? 예를 들어 여기 한 명, 여기 두 명, 여기 3명 앉기로 했어요. 되니? 그럼 이제 앉히면 되는 거 아니야? 6팩. 여섯, 그러니까 여기 한 자리, 여기 두 자리, 여기 세 자리 이렇게 마련했다는 얘기죠. 네. 네. 저기는 왜 처음에 원숭이를 안 여자가 앉았지. 자리가 구분이 가지 이제. 됐냐? 그러니까 얘가 6이죠. 얘가 2죠. 12 곱하기 6팩이니까 답이네. 될까요? 되십니까? 봐. 헤이. 그 다음에 색칠하기가 나오는데 봐. 자리 구분이 안 가는 색칠할 거야. 오케이.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 이렇게 세 개의 원이 있고요. 접한 세 개의 원이야. 됐어? 원의 중심들을 또 이었대요. 됐나? 아이씨! 이게 있었다 쳐봐. 됐어? 볼게요. 자, 몇 개의 영역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영역이지. 일곱 개의 영역에 일곱 가지의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야. 칠할 수 있는 경우에 주죠. 몇 가지일까요? 서로 다른 일곱 가지 색을 모두 추출할 거야. 네. 모두 이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요? 야, 문제는 지금 이 자리는 다른 자리들과 구분이 가요, 그죠? 저 동그라미 세 개가 같은 얘기 아니야? 돌림이 똑같은 거 아니야? 저 세모 세 개가 또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일단 여기는 구분이 가잖아.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일곱 가지, 그죠? 무슨 색칠할까? 일곱 가지 됐어? 됐어? 자, 겉에 세 개가 같고 속의 세개 같죠? 두 번째 색은 칠할 수 있는 가짓 수가 몇 가지? 어? 두 가지죠. 안에 안 자리인지 바깥 자리인지 맞죠? 여기에 이제 파란색을 칠했다고 쳐봐. 그럼 이제 다 구분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하기 몇? 5팩 새끼야. 다섯 자리 남았잖아. 뭔 소리야? 뭐? 될까? 그치. 이게 저거거든. 모의 기출이거든.
자, 얘도 봐봐. 왜 갑자기 마스크 썼냐? 야, 저게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아, 몸은 졸라 신경 써요, 하여튼가. 건강해라. 자, 얘는 뭘까요? 야, 온 김에 일로 와봐, 너도. 설명해. 설명해. 3 곱하기는 어떻게 나온 거야? 3을 왜 나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 박철 이 새끼야. 3 곱하기 2가 아니야. 여기에서 조금 실패가 나와. 저거 진짜. 이제 보도록 야, 들어. 들어. 은우 어떻게 풀었어? 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9개였잖아. 그쵸. 역이 자리. 일단 9. 9. 근데 이제 저기 자리에서 1번이랑 3번이랑 7번이랑 9번이랑 두 자리 그 자리들 두 번이 안 가잖아요. 나머지 네 자리는 두 번이 안 가니까 돌리면 똑같은 자리들은 이렇게라는 거죠. 실하신 건 모르지만 2 이렇게 세 종류였던 거지. 그치. 근데 저 별은 모두가 다 구미가잖아. 그러니까 별 먼저 칠하는 거죠. 9가지. 그리고 두 번째 색을 칠할 때는 동그라미냐, 세모냐, 두 가지라는 거죠. 그치. 답이라는 거죠. 끝이라는 거죠. 돼요? 이렇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3 곱하기 6 곱하기? 아니, 그러니까 4를 왜 나왔냐면 이렇게 회전해서 그 똑같은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생각하는 예. 응? 네. 네? 자, 발전해서. 야, 들어. 할거 없잖아. 누구 지금 혼자 가 있으면 또 일산 하겠지. 아니요. 막 벗은 여자들만 보고 있겠지. 어? AMC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네, 실제로 제가 질문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아니야, 이것만 듣고 가. 너안할 거잖아. 안할 거잖아. 아니야, 지금 100% 지금 벗은 여자들 보려고 가는 거 저거. 뭐 어쩌다야. 맨날 그래 왔으면서. 자, 정육면체야. 됐어? 정육면체야. 예. 서로 다른 여섯 가지 색을 칠해보죠. 자, 계산해볼까요? 뭐, 빨강, 파랑, 노랑, 보라, 또 무슨 색 있냐? 초록, 까만, 아유, 까만 블랙 있고, 하얀, 여섯 가지 색을 칠한다고 칩시다. 색이 있어야 될수 있는 어? 색이 있어야 될수 있는 아니, 니 맘대로 생각해! 어이. 거기서 회전은요 네. 이렇게 돌리는 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야, 사람은 그렇게 쳐다봐. 민지수. 사람은 그렇게 부르심을 쳐다봐. 짜식이.
몇 시래? 18?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일단 18은 아니고요. 아, 기다려봐. 답 나왔는데. 안 알려주지, 몇 자리인지. 어? 당신 두 자릿수인데. 야, 미리 공부한다고 생각해. 어차피 너 2학기 때 확통해야 될거 아니야. 미적도 하고 확통도 해. 근데 성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뭘? 아니야? 성재한테도 질문이 뭘 질문할 건데? 너한텐 질문했냐, 지금? 아까 그거 네가 나대고 있으니까 그랬지. 아, 그건 좋은 얘기지. 야, 뭐냐고? 여기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맞은편에 하나가 이제 이걸 결정을 하니까 맞은편에 하나 있는 걸 5개 그치. 곱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돌리는 거가 다 같은데 그냥 4C 해가지고 됐어. 사실. 4C가 아니라 잠시만요. 그럼 몇 해야 되냐? 5 곱하기 4C 맞는 거 아니에요? 4C가 그게 아니라.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답 30. 자, 이 생각이야. 자, 빨간색을 먼저 칠할 거야. 칠할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 한 가지, 새끼야. 왜다 똑같은 자리잖아. 돼? 빨간색을 여기 칠해봐. 그러면, 옆면은 모르겠지만, 요 마주 보는 면은, 그치. 구분이 가지. 저기에 무슨 색을 칠할까? 몇 가지? 다섯 가지 아니야? 됐어? 그럼 이렇게는 채웠어? 이렇게는 채운 거야? 됐어? 그럼 근데 이렇게 네 면이 또 똑같지? 맞아? 몇 가지? 다시 한 가지. 여기에 무언가를 칠하는 거한 가지 됐죠? 됐어요? 네 면이 똑같으니까 다시 한 가지죠. 그리고 이제 얘로 인해서 구분이 가기 시작하죠. 근데 4C도 맞는 게, 어쨌거나 마주 보는 것들을 누구로 잡을지를. 그죠? 아, 씨. 주빈, 역시, 훌륭한데? 자, 그러면, 같은 얘기로. 정육면체야? 돼? 주사위 만들어봐. 아니요. 1, 2, 3, 4, 5, 6을 쓰는 거지. 주사위를 만들 때 규칙이 있죠. 무슨 규칙? 7. 마주 보는 면의 합이 7이요. 세상의 모든 주사위는 몇 종류일까? 뭘 알아, 이 새끼야. 1과 6이 짝이지. 2와 5가 짝이지. 3과 4가 짝이야, 그지? 자, 1 집어넣어 몇 가지? 한 가지, 맞아? 1 썼어. 그럼 마주 보는 면은 무조건 6을 써야 되잖아. 또한 가지지. 자, 옆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또? 자, 아무거나, 2 어디 갈까, 몇 가지? 한 가지, 그지? 2 여기다 썼어. 그럼 여기엔 또5 써야 되잖아. 한
한 가지지. 자, 이제 뭐만 남았어? 3, 4가. 3, 4냐, 4, 3, 3, 4냐, 3, 4냐. 그죠?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류의 주사위는 두 가지밖에 없죠. 돼요? 뭐가 웃겨? 뭐가 웃어, 임마? 내가 웃겨, 임마? 저축이 아니 하면서 웃는 건 뭐야? 저 졸라 웃긴다니까? 넌 됐어? 이해가? 됐냐? 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거 하고 오늘 이거 원신을 끝낼게. 응? 아니, 2호를 썼어. 3, 4로 있을 수 있고, 4, 3이 있을 수 있잖아. 오, 왼쪽에 아래는 오른쪽에 그치. 자, 이번에 여기야. 1 바이 2 바이 2짜리야. 직육면체인데, 1 바이 2 바이 2짜리야. 여기에 1부터 1, 2, 1, 2, 3, 4, 1부터 6까지의 수를 써는 것. 한 면에 하나씩. 주사위 아니니까 뭐 마주보는 면의 합이 6일 피, 아니 7일 필요 없어. 해주세요. 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두 가지 그냥 합치고, 1 곱하기 2쪽에 하나를 처음 쓰는 거야. 2 곱하기 2쪽에 하나 주는 거야. 두 개를 그냥 어떻게 했어? 그래서? 합쳤어. 그래서 처음에 그냥 1 곱하기 2에다 쓰면 1 곱하기 하나 했으니까 밑에 5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 1을 쳤어.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게 다섯 가지다 이거잖아. 또. 그럼 이제 여기 이거 주기사 2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가 여기는 2 바이 2고. 맞나? 여기는 1 바이 2짜리니까 구분이 간다 이거죠. 2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섭취 되면은 나머지는 3개 하고 나머지 밑에 거는 2하고 그냥 떨어지기 1 곱하기 5 하면은 4개 맞잖아 1 곱하고 3개 그래서 이게 옳지. 맞다면 10, 90 60이고, 30이고, 옳지. 자,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봤어. 헤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봤어요. 이게 눕혀봤어. 2 바이 2고, 여기 1이잖아. 2 바이 2짜리는 2면이야, 그죠? 1 바이 2짜리는 4면인 거죠. 그럼 2 바이 2짜리에 칠할 색, 그러니까 색칠, 그러니까 써넣을 숫자 2개를 골랐어. 그게 몇이야? 62이 돼요? 됐어? 그럼 60,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2 바이 2짜리에 넣을 거. 오케이? 자, 그럼 1, 2를 했다고 칩시다. 그 수가 1, 2였다 칩시다. 구분 안 가니까 1, 2, 7하는 건1 곱하기 1 맞아요? 맞아? 그럼 네 자리 남았지. 근데 저네 자리는 다 똑같은 네 자리잖아. 다 1 바이 2짜리니까. 돌리면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돼? 한명 희생 곱하기 3패. 15 곱하기 6. 90. 답이라는 거죠. 될까요? 되십니까? 오케이. 자, 교재 12쪽까지를 풀어 오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그림 해주시면 저는 리포를 해주시면 왜? 그리고 너무 커갖고 가방을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았어. 12쪽까지 풀어오세요. 오케이? 일요일 날또 계속 할 겁니다. 일요일마다. 자, 쉬었다가 저희 모여.